얼마 전에 먹부리 백성환 씨가 김기수 씨에게 교원 자격증을 12일까지 공개하라고 말하며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길수 씨는 전주교대 교원 자격증을 보여주며 자신이 교원이었음을 증명했고, 김길수 씨 교원 의혹을 제기했던 먹두리 백성환 씨의 경우 김길수 씨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해명 영상에서마저 은근히 교원 자격증을 인증하라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남겨, 막상 김길수 씨가 교원 자격증 인증을 진짜 해버리니까 먹두리 백성환 씨의 경우 현재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장 회장님과 김 PD님과의 사건에서 시작된 장 회장님 쪽 김길수 씨와 김 PD님 쪽 먹두리 백성환 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너무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 먹두리 백성환님께 직접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 회장님께서 모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고 의길님이 사주신 카메라로 김 PD님이 먹두리님 영상을 찍고 계신다는데 이거 사실 맞나요?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실관계란 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정확한 거라서요. 이상 도혜지였습니다.